히어로 시즈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이미지를 따로 만들었을 텐데. 자, 디아블로 2. 전 2라고 생각합니다. 디아블로 2와 아이작을 섞어놓은 듯한 게임이고요. 스토리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딱히 적혀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고 차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이어서 가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스토리 설명 같은 게 없었어요. 약간 이제 병맛이 살짝 섞여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 네크로맨서로 플레이할 겁니다. 네크로맨서로. 누구 마음대로 이런 데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죠? 잠깐만 잠깐만. 장비고 T 레벨업을 하면서 이제 깨나가는 게임이에요. 데미지가 살짝 혐이네요. 이 유물이 한번 게임을 끄면은 초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몰랐네. 점프 켰냐? 너무 세상에 어쩔 거야. 얘는 너무 잘 따라 붙는다. 근데 어떻게 먹더라. 이제 F군요. 자, 드래곤도 그렇게 썰어버리는데. 야, 좀 과하게 센 거 아니야? 엄청 센데? 가면 그냥 사라지는데 나? 대굴들이 저렇게 강합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게임이고 약간 좀 심플하죠? 정신이 되게 없긴 한데. 아, 그리고 마이크를 새로 바꿨습니다. 조금 이제 큰 걸로 바꿨고요. 가격대도 한 4배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 어제 설정을 잘못해서 계속 울렸었는데. 댕댕이 왜 깽대고 있을까? 올렸었는데 도저히 나 혼자서 해결을 못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이제 마이크의 설정을 다시 바꿨어요. 울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경쾌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차후에 설정 바꿔 나가던가 사운드 카드를 바꾸던가 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하나 바꾸기 더 어렵게 어렵네. 아, 큰 거 쓰니까 여러 가지 더 필요하더라고요. 컴퓨터에만 딱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 그래도 뭐 좋은 걸로 바꾼 만큼 약간 이제 안정적이긴 하겠죠. 예, 목소리 음량도 살짝 이제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들리는 거는 좀 작아 보이는데. 이런 식 이제 룬도 나오고. 아, 보통 이제 스킬 구성까지 디아블로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골 소환의 해골 강화, 뭐 마도사의 골렘, 그리고 독 퍼지는 거에 시체 폭발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디아블로 2의 네크로맨서입니다. 스킬 구성까지 해서 아이템 맞추는 것까지 해서 코스튬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아예 안 변했거든요 이번에. 이런 식이고, 여기다 이제 아이작 같은 그래픽뿐만이 아니라 아이작 같은 유물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뭐 풀어 나가는 인디 게임이고요. 게임이라서 써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 하고 있긴 한데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거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는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거 혹은 님들이 알려주는 거 정도밖에 없어서 님들이 알려줘서 댓글로 보충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보충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좀 바꿀까? 댕댕이가 바로 앞서 지금 14에다 방어력. 아, 14 이걸로 하자. 뿔토가 좀 맵으니까. 어디 보자. 22에 모든 3 4 일단 이걸로 입어주고요. 따로 없죠. 글러브도 있던 것 같은데. 즐기고 있는 게 훨씬 좋네요. 맹독에 플러스 1이네. 자기 스킬에 맞춰 나오나 보다. 디아블로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런 것 같죠? 이제 위에는 다 차있으면 가운데 보스가 활성화 됩니다. 보스가 굉장히 실력이 많고 전투력 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생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 뭐야, 어디 갔어? 나온 거야? 나온 거야? 뭐야 얘야? 아, 이게 보스야? 아, 뭐야. 저쪽에 해골들이 몸박을 해주기 때문에 원거리 저항용 건데. 아, 근데 해골이 더럽게 세기 때문에 나 구경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아프다고? 나오고 유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 유물 나왔네요. 유물이 나왔죠. 저주받아라. 맵이 나오는구나. 나 처음 알았어. 아이템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아, 10% 남았을 때 두 배라고? 이건 뭐 호환이 돼서 강한 거겠죠. 회복 좀 하고 갈까? 회복이 돼 있네. 가죠? 돈도 있고 상점 개념도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챕터를 이동을 해서 뭐 싸우는 듯한 내용인데 레벨업이 됐나 보네요. 반짝반짝거리죠. 티키가 이제 번호에서 스킬 지정할 수 있고 티키가 이제 능력치와 스킬 포인트 상승, C키가 아이템, V키가 집으로 가는 포탈입니다. 뭐 장비 탭에서 포탈을 누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룬 같은 거 나오네요. 좀 잘 나온다. 내가 때릴 필요가 없어. 해골이 너무 세서 내가 때리는 건 간에 기별도 안 가. 그냥 구경만 할래 난. 이게 사실 이게 진정한 난 네크로맨서로 보거든요. 너 구경만 하는 거 개꿀이죠. 냄새 나는 시체들을 데리고 다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골이 셋밖에 안 되는 건 많이 아쉽네요. 레벨 24가 되면은 법사 기술이 있는 해골이 생긴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죠 저거 하나 지금? 해골이 되게 안 죽어. 안 죽는 것도 물론이고 강해. 뭔가 혼자 하는데 세이서 하는 기분이야. 너무 강해. 원래 이게 아 이거 뭐야 저거. 아 적을 튕겨줘?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가기만 해도 이제 땅바닥에 소리 나오는 스킬도 있고요. 원래 디아블로도 네크로맨서가 가장 맨 땅 헤딩할 때 세잖아요. 아 디아블로나 오랜만에 할까? 디아블로가 뭘 만져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마 이거겠죠 뭐. 그죠? 알 보스가 뭐야 찼어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됐다. 뭐냐 유도미사일 로켓 배터리. 이게 사용 스킬도 있는데 사용 스킬이 아닌가 보네요. 유도 미사일 발사한다. 어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임입니다. 언제 레벨의 능력치가 나오던 그냥 레어가 좋기 때문에 딱 뭐 하위 티어는 먹지 않을게요. 전설 등급은 먹습니다 앞으로. 약간 이제 노란색보다 흐린 노란색, 약간 갈색이 섞인 노란색이 강력한 아이템이더라고요. 된 거 맞지? 아, 구분이 안 가. 둘, 셋이지. 아이템들 뭐야? 그렇지. 아야. 왕관. 뭐야? 오, 야, 힘이 상승해? 그다음 생존력을 위주로 찍겠습니다. 레벨업 아직도 안 눌렀네요. 벌써 다음 레벨업 시간인데. 생명력 위주로 찍을게요. 뭐했다고 이렇게 올라가 있냐. 아이템으로 6정도 올라갔던 거 같아. 24. 아 그래서 그렇게 센가 보다. 일단 이거 올려주고요. 별로 이걸 찍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거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왠지 몰라도. 아 물론 아래에 이제 디아블로처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다 보면 되겠지. 번역을 하다 말아요. 지금 공식 번역이고요. 아 블랙가드 그렇고 번역들이 약간 이제 뭔가 하자가 있다. 아 뭐야 부수에 가있어야겠어. 이제 포탈이 이렇게 표시가 뜨죠. 보스를 가서 만날 수가 있다고. 봐봐. 생존력과 강화 찍어주고요. 다른 건 뭐 딱히 안 찍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 스킬인지 적 스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런 거로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근데 확실히 피하기 진짜 어렵다 생각되는 기술들은 내 건 것 같고. 그쵸? 저 뭐야? 공격 상승. 아 방어력 감소랑 바꾸면 안 되죠. 에너지 상승. 이동 속도 상승. 약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방어력은 생물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 계속 해골이 다 싸워주기 때문에 딜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해골 너무 센 거 아니냐? 해골이 죽을 정도의 보스가 나오면은 디아블로 똑같아요. 해골이 죽을 정도면 이제 힘들고 해골이 안 죽으면 그냥 쉽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쩔어주는 사람이 약하면은 약합니다. 힘내. 뭐야? 안 돼. 내 해골 한 마리만도 못 해. 어디다 대고 말이야. 어, 뭐야? 아, 포기야? 아, 뭐가 아이템이 단품으로 나왔죠? 야, 체력 40? 좋은 거야? 이게 약간 이제 K가 붙어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제 내가 모르는 공식이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격된 걸 좀 찍었는데 개 찍었어. 찍을 필요가 전혀 없어. 네크로맨서로 이제 활 들고 눈 찍어서 활로 때리는 기분이야. 필요가 없어. 뭐 어차피 이런 류의 게임은 이건 또 디아블로랑 다른 유물까지 있기 때문에 능력치는 크게 중요하게 안 봐요. 그리고 디아블로 아이작처럼 이제 능력치 상승도 있고 물 포션을 통해서 내가 찍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템이랑 유물 잘 모으면 되잖아. 안 죽으면 되잖아. 죽거나 게임을 껐다 키면은 초기화 되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죠. 얘가 이제 옛날 미국 만화 보면은 아 뭐야 아 죽어 아아 왜 장난감 인형 같은 거 터트리면은 사탕 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모여서 잡는 게 야, 메가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아 이런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아 처음 봤어. 돈을 왜 쓰나? 돈이 왜 있나 했어 솔직히 말해서. 마녀호 어디 C로 눌러서 여기 있죠. 마녀호고 체력을 많이 올려주는 능력치 모든 능력치가 있는데 모든 능력치로 가죠. 필요가 없다. 아직 팔 수 있나? Relax a while and spend some coin. 아머가 저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에너지도 있네요. 파워도 있고. 아 너무 글씨가 어두워서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다 사도 되지 않을까? 돈 얼마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다 사자? 아 방어력 감소 뭔데 이거 어떻게 버려? 아니 안 먹으면 되겠지만 분쇄날 이건 공격치 올라가는 거겠죠? 아 괜찮네. 괜찮게 먹은 것 같고 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가보죠. 아 무기한테 물렸나 왜 이렇게 옆구리가. 아 처음부터네 포인트 모으는 건. 아이고야 만약에 너무 많이 잡아서 포인트가 안 쌓인다 아 그러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디 보자. 사슬을 붙여. 아 이동속도가 체력이 붙어있네요.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죠. 잠깐 채팅창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마이크 바꾸고 음성 확인하느라고 채팅창을 내려놔서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내국인이네요. 아 도움은 됐습니다. 아 노 땡큐. 아 땡큐 괜찮아요. 자 방금 노 땡큐라고 했죠? 왜 노 땡큐라고 했을까요? 아 이상한데 나 오늘 약간 쎄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 네, 사실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 I'm not English.
자, 이동하죠. 어우, 마이크가 바꿀 땐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바꿨는데 레드대로 안 되니까 좀 더 세하다. 24인데 18레벨인데 24까지만 올리면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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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됐어. 은빛 부족? 아도라모스 데 크리스테. 아, 뭐 좋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서 능력치 거의 비슷해서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어. 굳이 얘기하자면 목걸이 정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팡이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걸 끼고 있기 때문에 레전드 아이템이 맞출 수 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네요. 뭐 아이템이 톱날 데미지나 좀 볼까? 데미지가 평소보다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알짱거리면 될 것 같은데? 뭐 붙이는 것도 많고. 하밍은 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스를 잡는 것보다 일단은 전투를 좀 해서 이득을 보겠어요. 체력? 아, 괜찮다. 저거 둘걸 레벨에 둘걸. 레벨업이 됐으니까 내가 찍어주고. 아, 이렇게 보이네. 내가 얼마 찍었는지 피해량을 좀 올려야겠어. 나 구석 가있으면 되지? 알아서 해주길 바래. 아, 님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해골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 열심히 싸우죠? 아, 내가 할 게 없다. 무럭무럭 자랐기 때문에. 유물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디아블로 해골보다 훨씬 세. 어, 이거는 이제 사용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아, 부적 상태로 만든다. 야, 딱 내 건데? 개꿀인데? 어, 이제 해골이 싸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개꿀이네.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폭이 높은데 맵마다 해골이 워낙 세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요거 맞춰. 요거 그치 빨리 잡자. 너무 금방 채워준다. 근데 써볼까? 무적. 아, 야, 쿨이 저렇게 짧어? 아, 5초 쓰네. 쿨이 15초고. 야,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해골만, 해골 전투력이 계속해서 먹힌다면 이거 엔딩까지 갈 것 같은데? 아, 저거 먹고 싶다. 저런 같은 이제 크리스탈 열쇠가 있으면 먹어지는데? 크리스탈 열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열쇠가 두 개 있죠? 돈 위쪽에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 성스러우니 무조건. 역시 성경 좀 볼까? 체력이 50이고 비행이, 어야, 비행이라고? 비행 된 거 맞냐? 비행이 전혀 안 된 거 같은데. 좋아. 사실 나는 외국어는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안 보거든요. 방송 자체를 잘 안 보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사실 한국어가, 영어는 이제 약간 기본형이라서 조금은 알잖아요, 들으면? 한국어는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그 상자, 잠깐, 뭐야, 야, 뭐야! 그 상자? 오, 이거 괜찮다? 일회용이야? 에너지인가? 여기 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보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인사들은 달라요.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위험해.
아이 미치겠네. 이거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파리 소환이야? 이거 먹고 쓰고 체력 증가. 어 좋아요. 야, 뭔가 많이 올라갔죠? 레벨업도 한 것 같고. 근데 내가 능치 올리는 것보다 기본으로 주는 능치가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어. 땅 잡아라. 보스 잡으러 가자. 감소치가 이제 통합이겠죠? 마력 뭐 방어력 뭐 이런 것들 고정 피해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겠지? 뭐 함정이 고정 아닐까? 아이고 너무 좋아 이 아이템이. 돈이 별로 안 오르는구나. 내가 하도 아이템 살 줄 몰라서. 왕던전 최종 보스 같은 경우 이제 5개인가 6개인가 중에 한 번이 대장의 나동으로 기억해요. 디아블로 스킬 챕터에 들어가면 이제 퀘스트 수정도 나동으로 기억합니다. 아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죠? 예. 네, 오늘만큼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마이크를 바꾼지 그랬기 때문에 반품 해준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연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 잡음이 심해서 뭐야 깜짝이야. 뭐야 꺼져. 그럼 나 무적이야. 어디다 대고 말이야. 아 리듬 게임이네. 아이씨 비교할 거 이걸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구나. 뭐야 이거 저 사진 뭐죠? 죽여볼래 쟤 좀? 못 때려지는데 위가 안 때려 안 때려지는군요. 뭔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뭐 아니 뭔데 이거. 아하 크리스탈을 모으면은 뭐 캐릭터가 풀린다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DLC가 다 있기 때문에 전설 아이템 나왔네요. 아래쪽에 있는 거 두 개 주황색 DLC를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지 모르겠어요. 나 DLC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풀리나 보죠. 거인의 인장 모든 시 6 확실히 세진 것 같아. 근데 세져도 느낌이 안 와. 너무 템팔 게임이라서. 보자.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고? 나 데미지가 이렇게 높은데? 어 진짜 올라가네. 공속도는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네요. 방어력 44가 올라가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스킬. 아 근데 스킬 때문에 이건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이거 먼저 보는 걸로. 요르담의 보석 황금부적. 자 끼고 있는 황금부적이 왜 더 마이너한 게 나왔냐? 마음에 안 든다. 아 나 그냥 이대로 갈래? 볼 것도 없어. 솔직히 스킬 레벨 차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 3레벨 차이가 나는데 딱 인디게임 느낌 나죠? 근데 인게임은 굉장히 또 뭔가 재미지지 않습니까? 컨셉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 PC라 다행이다. 모바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이면 또 이제 표절게임이라고 난리 났을텐데 그냥 다행이네. 약간 그런게 있더라고. 모바일은 워낙에 이제 모바일이 초창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재밌게 약간 이것저것 즐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랑 게임만 다 표절하고 그 게임에 맞춰서 다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게임들이 중국식으로다가 다 나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설마 죽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그냥 싸워. 표현도 그러고 되게 잘 만들었어. 원래는 굉장히 지금 평가 좋거든요. 인기 있고 예전부터 재밌는 게임이래요. 초창기 때부터. 근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볼까 아이템 좀? 어 쟤 뭐 있다. 마법소녀 변신 팔찌 같은 거 있어. 일로 갈 수 있잖아. 개뿌리죠?
어우, 야, 좋은 거 나왔네? 뚜껑. 볼까? 아, 쓰레기죠? 아, 뭔가, 이거는 같은 금색인데, 어, 최종 보스 거면 먹으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어. 해골딱지들.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니구나. 뭐, 왜 있는 거야, 이거는? 요즘 제노보스에 너무 빠져서 하고 있어. 제노보스 너무 재밌어. 미칠 것 같아. 아, 힘은 상관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지막 아프냐? 아프네. 무적. 싸워. 무적 걸어놓으면 풀리기 전에 다 죽여. 개꿀이야, 진짜. 20레벨. 아, 도전까지 달성. 인게임에도 뜨고, 필드에도 뜨네요. 아, 게임하면, 아니, 컴퓨터에도 뜨네요. 피해량 감소랑 강화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4레벨만 올리면은 드디어 법사를 소환할 수가 있네. 기대되는구만? 저도 이만큼 세면 적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5초면 끝난다. 아, 바로 무적 걸면 끝난다 게임. 어, 저 버텼네? 안 돼. 어디서 버틸라 그래, 뭐야. 시방 돈만 준 것이요? 가겠어. 아, 나 방송하면 잠깐 멈췄거든요, 님들? 잠깐만요. 뭐 어떻게 된 거야? 깜짝이야, 시꺼매서. 아, 뭐. 이거 전문가가 알려줬는데 녹화하는 거랑 생방송이랑 음량이 약간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비슷하게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는 없대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다르구나. 아, 처음 들었어요 나. 그래서 녹화는 증폭을 끄고 하고, 근데 나 원래 증폭을 껐거든요. 생방송에서 안 들린다는 게 증폭을 안 켜서 그런가 보다. 몰리는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니야. 편집하면 달라지나? 해골의 도끼 사실상 필요 없죠? 내 힘이 올라가면 우리 해골이 세지는 건가? 그러면 세겠지만 저게 두 명인지 한 명인지 헷갈려. 제거해. 정말 개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해골만도 못한 거지. 뭐냐 얘 색깔 왜 이러냐. 빨리 피를 받쳐라. 자, 상점이다, 상점. 쏙. 던전이요? 별게 다 있네. 이거 뭐냐? 뭐가 바뀐 거임? 나 따라다닐 수 있음. 어, 신발이다. 아, 저거는 필요 없잖아. 나 이제 전설 있잖아. 뭐 절단 수술 카드? 키트. 다리를 잘라. 비행 다리 원래 없었어? 비행이 원래 있었는데 두 개나 나왔네? 그냥 가면 됨 이제. 일로 와봐. 다 해줘. 아, 저게 이제 해골이 나오는 뭐야. 너무 전지전능한데 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먹으면 보스가 나오는구나. 이게 보스냐? 해골이 많이 몰았으니. 어, 잡은 거야? 잡은 거야, 뭐야? 아, 잡았겠지 뭐. 보스 표시가 없으니까. 뭐야? 그냥 불빛이야? 그냥 화려해? 저 올라가면 되나? 쌍절곤 있네요. 치명적이지만 나약해지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해골이 힘으로 세지면은. 뭐 이거 뭐냐?
힘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괜찮네. 야, 글씨가 작으니까 솔직히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똑같아 안 보여.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만 보고 어떻게 정해야지. 사실 방송하면 별 작지 않거든요. 이거 크기 조절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인데도 안 보입니다. 아, 내 눈이 물론 혈압 터지고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고 그래도 말이야. 레벨업. 빨리 보스 잡자고. 일로 와봐. 빨리 빨리 칼질 속도 좀 봐라. 근데 이렇게 다 무슨 먹을 필요가 없구나. 다 필요한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필요한 거 없다. 딱 돈이나 먹을까? 아이고야. 어 포션 나오. 체력 증가 좋고요. 증가했는데 전혀 안 는 것 같은 느낌 뭐죠? 그렇지 그렇지. 보스 어딨어? 아래쪽이야? 아 야 상자 있다. 잡아. 아 좀 볼까? 오 야 뭐 나왔다. 뭔가 좀 화려한데? 무기갈고리 이리 오너라. 아 뭐야 이거 사용 스킬이야. 필요 없는데 전사용인 것 같은데. 아 뭐 20초야 이거. 아 15초군요 지금. 뭔가 멋있게 생겼다. 해골이 머리카락도 있고. 아 투구구나. 이건 뭐시요? 공격력 상승. 먹고 봐야 돼. 먹으니까 알아서 더 먹게 되잖아? 쪽? 가서 잡아야 되는데 갈까? 뭐 먹은 거잖아? 어 리스트에서 나온 거죠. 돈은 먹고 갑시다. 돈을 안 먹고 왔군요 내가 무식하게. 이런 거 지금 안 되는 건 신기하다. 이런 거 많은데? 어 회복 포션도 있어. 124 다 깨겠는데 금방? 잡아. 야, 깨고 전사 같은 걸로도 해볼 거기 때문에. 아, 나이도 올려도 어차피 똑같은 걸 거 아니야. 노잼일 거 같고 나이도 올려서 하는 거. 아 저거 못 먹는 건 아쉽네요. 나이도 올려도 노잼일 거 같고 이게 이제 나이트메어 뭐 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 또 나오면서 나이도 올라가는 거 같은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 새로운 게 나와야 재밌지. 새로운 질소를 할 거고요. 노마를 깨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는구나. 뭐냐 이건. 여기서 아이템이 더 있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세지. 부수고 나와버리고 다 필요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저거 뭐야. 에 역시 포션 누적. 여기서 없잖아. 아 저 상점 못 가네.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 감소 해골. 자동 회복이 많지어줘서 진짜 필요가 없는데? 엔간한 것들은? 또 보스야 바로 보스야. 던전이다. 야, 보스 잡고 올 거 그랬나?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돈 먹으면 되죠 그냥. 에에에. 아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어. 필요가 없어. 어. 체력이 짱이야. 오 이거 뭐 있네? 야 이거는 나처럼 못 날면 아예 못 맞추게 돼 있잖아. 아 뭐야 뭐 아예 아 뭐야?
이게 모임. 일로 못 가, 일로 못 가진다고요? 아, 개오바잖아요, 이거는. 아, 진짜. 이건 뭐야, 그럼? 아, 리셋이야? 아무리 봐도 가질만한 위치인데 저 안 가지는 건 너무 아닙니까? 나와봐. 뭐가 나왔냐? 나온 거 맞죠? 벌레가 나온 거 같은데? 돈? 나온 거 맞아? 간다 그냥? 잡아. 빨리 잡아, 열심히 잡아야 돼. 포인트 몰라, 면도 보스 포인트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발견하면 좀 안 좋네요. 이쪽 잡아. 그렇지. 나 이거 보스 이거 눈치 볼 수는 있을까? 너무 다 그냥 잡아버리니까 스킬 찌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마이너스가 많아. 많아 필요 없죠. 많아 뭐 스킬 쓰는 것도 아니고. 오브젝 버리고 보내진가? 아, 이거 같은 거지. 아, 씨. 방금 두 개야.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건 고정인가? 약으로 올라가는 건? 아, 열쇠 괜히 썼다. 예스.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열쇠로 가는 상점. 상점 봤다 가죠. 상점이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 야, 뭐야, 이거 다 리셋이야? 열쇠 두 개 있죠. 아, 아까 상점. 쏙. 어, 암호. 주시고요. 에너지 주시고요. 파워랑. 야, 뭐 잘못 먹었나? 마이너스 잘못 받나? 아니죠? 실력 회복. 이거 뭐야? 간통? 야, 저 아이템 저렇게 잘 준다고? 이거 다 사도 그냥 돈 남아 둔다. 정신줄 놓지 않는 안 죽겠다 이 정도면은. 잡어. 그렇지. 다이아가 오케이네요. 아, 나 슈퍼 패미컴 사서 방송으로 돌려보고 싶은데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 다 M으로 돌리더라고. 나 그 초 격신 프리저 리메이크 한 게 있대요. 그니까 저번에 했던 RPG가 드래곤 RPG가 리메이크 한 걸 리메이크 한 거래요. 뭐 이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격신 프리저 편을 리메이크 했는데 리메이크 한 걸 리메이크, 그러니까 원래 리메이크 한 게 있는데 90년도에 나온 게 리메이크 한 게 있대요. 그 격신 프리저를 그거랑 그거 요소들을 약간 따와서 도도리아 뭐 추격전 그런 거 따와서 격신 프리저 편을 리메이크 할 때 약간 참고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 나 왜 먹었냐 저거. 열쇠 안 갈게. 궁금해 나. 이거 뭐냐? 아, 뭐야 저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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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스 게임도 돌려야 되는데. 플스 게임도 지금 저거 돌릴 게 많은데. 고전 게임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주말에 좀 돌려야겠어. 시간 많을 때. 남들 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내가 하겠습니다. 스피드업. 스피드업은 뭐 몇 업 됐고 이런 거 안 뜨네. 그냥 업이네. 실력 다는 거 같은데 해골 때려도 내가 차나봐요. 다크로맨서. 아, 지팡이 전설 거다. 보자. 이거 아니잖아. 이거냐?
아, 모든 스킬이 낫겠지? 어, 사실 당장 죽을 강타 분노 입은 게 아이씨. 아, 데미지가 있잖아. 이걸로 바꾸자. 사실 바꿀 때가 됐어, 솔직히. 생명력. 해골. 이제 1레벨 남았어요. 겁사 해골은. 아, 어디야? 여기야? 어, 이렇게 멀었어, 나? 제거해. 어, 잘 안 단다? 잘 안 단다? 아니야, 이제 달았어. 좀비라 그런가? 길 안 나왔으면 힘들었겠는데? 본. 아유, 잘 안 뜨는 거야. 열쇠가 필요합니다. 저기다 박아놨네요. 피라미드. 뭐 피라미드? 뭐야? 왜 약간 느낌이 다른데? 같은 챕터잖아. 잡아. 맛있게 먹었어. 아, 좋아. 하하하. 게임 편한데? 야, 나 오른쪽 손가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한 손가락으로 돌면 돼. 개꿀이야. 체력 회복 이렇게 해줘. 두 개씩 주네. 근데 게임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이제 뭔가 좀 그렇다. 어, 스토리가 없는 게임이라든지 능치가 올라가는 폭이 약간 그냥 게임 많이 하면 세죠. 또 쉽게 약간 어렵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지팡이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지팡이죠. 그쵸? 야, 데미지 저게 뭐냐. 아니 뭐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 아, 깜짝이야. 잡아. 슬슬 벌써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야, 이제 들어가는 데가 복잡해졌어. 나도 올라가는 만큼 한번 쭉 돌고 24레벨 드디어 찍었죠. 여기서 열쇠 쓰고 싶지 않아. 2개밖에 없으니까 잘 먹어서. 어디서 말이야. 아, 진짜 데미지 더럽게 났다. 해골 갖다 대는 게 훨씬 좋아. 어우, 야, 이거 뭐야. 건설이야? 목장갑이야? 약간 마이너한 거 나왔나 본데. 여기 뜨거든요, 능력이? 아니네. 개사기네. 해골 전사 올려주네, 심지어. 야, 끝내준다? 개선하면은 능치 바뀌어있냐? 아, 저거 뭐가 해골 스폰 장례품 보이는 거 있다. 자, 빨리 법사 그걸 쓰기 전에 약간 준비를 하고 가죠. 법사 것도 당연히. 아, 야, 잘 먹어버렸네. 에너지인가? 생명력과 이제 법사. 한 번에 15레벨이에요. 하나 찍었는데 15레벨이야. 이 스킬에 들어가 있네요. 아, 내가 스킬 적어서 따로 넣어주고 그럴 건 없나 보다. 아니면 스킬 전부 다 찍어 내기가 안 되던가. 자, 뽑을까? 두 개까지 소환이 가능하다. 2번 됐다. 날 따라다니면서 싸우네, 얘는 최대한. 날 따라다니면서 싸워도 이제 딜이 나오나 보지. 알바 센 거 볼까? 다섯 명이야. 어, 번개 같은 거 쓰네. 야, 딜 엄청 센데? 뭐야. 1 찍었는데 15레벨 되는 수준.
약간 이제 디아블로 하면은 하루 종일 던전 도는 약간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아니 직장인들 시간 없는데 계속 던전만 돌다가 하루가 다 가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금방 받아서 만족감이 없을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뭐야 이거 힘진가? 내가 운몸 포션 아직도 있네. 깜짝이야. 이제 왜 좀 했네. 룬? 룬을 거의 뭐 써본 적이 없다. 룬 좀 어떻게 해볼까? 룬을 어떻게 쓰는 거야? 제가 알기로 키가 또 있거든요. 키를 모르겠어. 잠깐만요. ZX, C, V, T. 아, T, T구나. T로 룰이네. 아, 이거 이렇게 넣는 거야? 12개나 있네?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빼? 죽음이 빠지나? 영혼 방출. 모든 위치 0.5. 아무것도 안 돼. F 떨어뜨리기 뒤로. F. 안 되는데? 해골전사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옮겨주라. 장착 좀 해봐. F 안 돼. 넣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나봐. 가져가자. 이거 뭐야? 야, 이 더 좋은 게 있네. 10이네? 야, 전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정도? 신화야, 신화가 있네, 신화가. 야, 이. 잠깐만, 이러면. 25야, 1 찍었는데? 야, 데미지 되게 높다, 이거. 3배네. 해골전사의 3배야. 아, 이러니까 세지. 야, 다시 해봐요. 선생님, 또 할 것도 없어, 이거. 너무 강해. 사라져, 그냥. 사라져. 데미지를 한번 들어오면 다다니트 없이 뭐 잠깐 부적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생존율 올라가는 거 외에는 내는 더 필요 없어. 충분해. 끝까지 갈 것 같아. 저 뭐냐? 근데 아이템 궁금해서 먹어봐야겠지, 인간적으로. 난이도 되게 쉬워. 아이작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인가요? 별거 없네요. 해골박쥐, 폐하 만세. 야, 해골박쥐까지 손에 넣었어. 따다님 적을 공격한다. 네크로맨서. 잠깐만요, 방지 좀 바꿀게요. 방지에다 네크로맨서 추가해야겠어. 완료.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있다. 오래 하기 힘들다, 게임이. 한 시간 했거든요. 전에도 한 시간 했죠? 너무 좀 힘들어. 게임이 이제 약간 이게 약간 아무래도 투사체도 많고 정신이 없다. 딱히 내가 피하면서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적 쓰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이 없어. 리믹이야? 리믹 뭐 저렇게 할게? 가자. 별거 없네요. 저거 찍지 말고 뭐 올려주는 거 찍어야겠다. 짱마는 보스의 왕자가 기다리고 있다. 벌써 아누비스. 벌써 보스야? 뭐였다고? 여기 있니 보스야? 나 모여 빨리. 야 뭐하니 빨리 모여라. 그렇지. 순살 당하는데 지금 5초 안에 죽겠는데? 무적 쓰고 있으면은 죽었어. 야, 잘 만들었다. 되게 이쁘장하다 게임. 먹어주고요. 이번 보스는 딱히 뭐 별거 준 건 없네요. 그쵸? 먹어는 주자. 궁금하니까. 아, 풀이야? 버려 그럼 몇 개. 아, H로 떨어뜨릴 수가 있네. 이걸 이제 봤습니다.
아이템 칸 진짜 많네 그러면. 아이템 쌓여있는 거 봐. 자, 11레벨. 별로죠? 별로죠? 버립니다. 아, 뭐야. 퇴소해서. 아, 됐구요. H? 비교가 R이라고? 비교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뒤로 같이. 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한국어인데도. 아, 나는 이걸, 이 게임을 할 만한 눈이 아닌가 봐. 뒤로, 닫기 F. 됐다. 해제키도 있네. 갈까? 나서 잡았고요. 들어와. 야, 아주 신났구만. 아우, 야, 다 미믹이면 나한테 어쩌라고. 주는 건 별로 없으면서 미믹이야. 야, 뭐야. 1600. 1600 킬이라고 써 있었죠? 예. 네. 따라와봐. 16. 어딨어? 나 그냥 별거 안 보고 가도 되겠는데? 뭐 딱히 없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뭐 했지, 나 방금? 또 다 차고? 돈이나 모으면서 가자. 나와. 다 모여. 버프 걸면 그 사이 죽을 거 아니야? 코트가 포르가와? 좋아. 뭐냐? 아, 오늘 그럼 이거 1시간 하고 별모소 해야겠다. 별모소 거리 없으면은 영상 안 올라갑니다. 아, 에너지 감소 보임. 아, 이거 감소 보임. 다 플러스 되는 거 먹어서 이제 감소밖에 없나 봐. 고통밖에 안 남았어. 강산. 그리고 이거 퀘스트가 있는데 퀘스트를 전혀 안 했네요. 뭐 안 해도 됩니다. 뭘 상관입니까? 언제 퀘스트 했나? 디아블로도 할 때 다 제끼고 가잖아요. 능력 같은 거 줄 텐데, 디아블로는 이제 스킬 포인트를 주니까 하는 건데, 이거 이 게임은 유물 개념이 있고 포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능력치 다 올려주거든요. 어차피 스킬도 내 능력치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킬 포인트를 주건 능력 포인트를 주건 아이템이 다 나오잖아. 스킬 상승도 다 붙어있고 필요가 없어. 아, 진짜 정점에 능력치를 갖고 싶다 이러면 내가 하겠는데, 난 네크롬에선 대충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크롬에선 좋아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아. 네크롬에서 좋아하지만 약간 이제 전사 같은 거나 약간 그렇게 이제 엄근진하게 들어가지. 나도 세븐은 그렇게 엄근진하게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 그 스트리머의 그 청자라고 님들도 저랑 같은 취향 아닙니까? 남들이 이제 캐릭터 수백 개 있는 게임에서 다 같은 캐릭터만 쓰잖아요. 제일 센 캐릭터. 우리는 이제 가장 약한 캐릭터나 약간 안 좋은 캐릭터, 약간 이제 컨셉질 할 만한 캐릭터를 정해서 그 캐릭터로 이제 강해지는 과정을 즐기지 않습니까? 게임계의 미식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놀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잡아. 들어와. 10폭이 필요가 없어. 평타가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게임인가 싶으면 되고. 아, 얘 눈 한 세 번 본 거 같은데? 야, 눈이 작아지는군요. 해줘. 아, 무슨 어디서 에너지야. 야, 빨리. 어, 뭐 칼 나왔어. 도살자의 칼 볼까요? 이건 비슷한 거 같은데? 고로하다. 할까? 아, 너무 아이템 많아. 이 게임은 딱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 정도 하면 진짜 만족스럽게 즐길 것 같습니다. 길게 하면 오히려 질려요. 딱 느낌이 지금 1시간 조금 안 되게 했는데도 약간 질리거든요. 적당히 즐기기 좋은 게임 좋고요. 가끔 즐기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유물도 막 얻어지고 아이템도 구경하면서.
약간 이제 시간 없는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파밍 게임 디아블로 같은 건 이제 하, 여기서 이제 풀템 모을 시간에 여기서 풀템 모을 거 한 10배 해도 이제 아이템 하나 나올 거 말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게임도 재밌고 괜찮게 생각합니다. 물론 디아블로 재밌지만 3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2는 개꿀잼으로 즐겼는데 그쵸. 그렇지. 아 크리스타 써야되나? 쓰자.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 무임 무임 이거? 아 뭐야. 아 지나갈 수 있구나. 아, 이게 빨개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시다. 근데 뭐 딱히 법사라고 해서 체력이 낮긴 한데 다 안 죽는다? 뭐 죽는 꼴을 못 봤다? 이거 하다보니까 진짜 디아블로 하고 싶어져 게임이.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 이걸 하면 디아블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아이작은 오히려 이걸 하면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 아이작은 이제 유물로 평타 치는 거 유물이잖아. 근데 여긴 이제 캐릭터도 다양하고 스킬도 있으니까 아이템도 이제 따로 활용할 게 있고. 만일 후보 신화급 나왔죠? 아이템 동시에 먹어지는 건 약간 혐미네. 볼까? 마녀의 무 이거 로딩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 야 모든 스킬 풀 10이라고? 봐봐 미쳤어 이거. 야 스킬 몇이야 그러면은. 38이야. 한번 찍었는데 두번 찍었는데 미쳤어 진짜. 아 나 레벨은 많이 했구나. 언제 이렇게 했대? 보스가 많이 주나 본데 경험치? 나 잡아봐. 너무 잘 올려주니까 당황스럽다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나중에 내가 녹화 돌려서 얼마나 잡았는지 숫자 써가지고 썸네일로 써야겠다. 0.7초 정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녹화 한번 돌려서 얼마나 잡았는지 해볼게요. 그냥 사라졌는데? 마지막 맵인가 설마? 색깔이 마지막인데 딱 봐도 이거에 위가 있을까? 천국으로 갑자기 가지 않는 한은 위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이렇게 현란하냐? 크리스탈 크리스탈 여기 있어야 뭐가 풀린다며. 연동이 되는 거겠지. 이 게임 이 캐릭터 뭐 죽어야지 뭐 이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저기 상점 있다. 뭐냐 이거? 체력 증가. 껐다 키면 물약도 다 처음부터 다시 먹어야 되던가?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 그런 게 있긴 하겠다. 귀찮아서 약간 더 한번 하면 하고 싶어지지 않은 그런 건 있겠다. Go ahead. Look around. 볼까? 아머 뭐 파워. 맞아. 뭐, 너무 글씨가 안 보여. 그냥 첫 글자로 대충 스트렝스 뭐 이런 거겠지 뭐. 몰라 이건 뭐야? 좋아. Take your time. I'm open forever. 타이탄 글라디우스 KO 한방에 KO 1% 확률로 적을 직사시킨다. 보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저는 이제 평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저거 1% 터지는 것보다 내가 그냥 때리면 죽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써줬어요? 조금에서 나이트메어라고 써줬나? 에너지인가? 글씨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적어도 맵 이동할 때만큼 키워줬으면 좋겠어.
필요 없죠. 보스 빨리 보자. 아, 처리해. 아이고야. 그렇지, 어디야? 이쪽이야? 돈. 아, 크리스탈 저거 안 먹습니다. 상자. 보스 잡고 나오는 거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느낌이. 아, 그만 깨. 그냥 아예 한 번에 깨버려. 돈 있으면 먹게 되는 이 그지 등성. 넌 나와라, 나는 새끼 찍는다. 한 번에 잡아봐. 어쭈? 버틴다? 사탄의 눈? 그냥 눈? 다 잡았어? 야, 좀 아니잖아, 야. 이렇게도 발견해줄게요. 갈까? 뭐 특별한 건 없네. 그냥 맵인데? 그 맵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마을 한번 갔다 올까 오랜만에? 어디까지 깼나 궁금하다. 야, 무슨 동네 상자에서도 이런 게 나오냐? 사막 깼고 산악 동굴 어디야 나 지금? 깬 거야 이거? 다 깼네? 잠깐만, 아래쪽만 있는 거야 그럼? 봐도 모르겠어. 아직 세 개 더 남은 거야? 아, 세 개 더 남은 건 알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까지 온 건가? 마지막에서 끊은 건가? 마지막 그럼 보스 보고 가자. 내 생각에 아차하면 끝납니다. 야, 끝도 없이 강해진다. 난 이미 이거에 한 데미지 한 3분의 1 나올 때쯤에 이미 거의 뭐 최강급으로 강해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끝도 없이 강해져. 그냥 다 사라져. 그냥 AI가 되게 잘 싸워. 다 잡아. 빠르게 처리해. 와우. 미믹. 나 크리스탈 열심히 나 봐도 부족하다. 레벨 30. 아, 다음 스킬은 뭐야 나? 나 이미 스킬은 이제 관심이 없어서. 나 이거는 관심이 있거든요. 바위 골렘. 도깨비 손 한 번만 하자. 하나 찍었는데 35야. 아, 형. 바위 골렘 궁금해. 세이브가 없죠 이 게임은? 죽으면 이제 그게 끝나거든요. 이제 유물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죽거나 게임을 끄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세상에 이제 뭐 유물 더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자리가 나나? 무관된가? 디아블로 느낌 나죠? 다 있는거지 해골들. 아, 다 없어도 이겨. 솔직히 한 마리만 있어도 이길 것 같아. 스킵을 얻는 거야? 데미언. 이게 보스야? 이게 최종 보스야? 이게 다야? 데미언이 뭐 누구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뭔가 중역에 있는 사람인가? 아이템도 개똥인데? 어여 뭐 나왔다. 신화 나왔다. 신화 부적 나왔다. 나 부적은 원래 신화였잖아. 아 뭐야. 비교 좀 해보자. 알. 아, 야, 추가 경험치 있네. 이걸로 낄까? 어차피 지금 충분히 센데? 체력도 있고, 이걸로 끼자. 뭔가 좀 레어한 것 같아, 저게. 4레벨이면 좀 큰데? 아, 경험치 추가로 주잖아. 거진 뭐 두 개 끼고 싶어. 갈까요? 다음 랩으로 간 시점에서, 레미언의, 뭐야? 뭔데?
데미언인데 얘도? 데미언이 땅? 뭐야? 어딨어? 아아아 땅이 주네. 잠깐만 이거 완전 줄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싸운데